한국조선해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업체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11월 24일 오후 12시 31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83% 하락한 9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대비 약 -7.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11일 16만 3,5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10일 9만 2,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17일 19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24일 1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5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3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06%에서 약 19.3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23일 약 19.36%,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9일 약 15.8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4조 9,036억 원이며 2015년 46조 대비 약 -67.82%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43억 6,713만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104.6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0.5%입니다. 순이익은 약 -8,351억 7,767만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39.2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6%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16배이며 지난 2015년 -4.85배에 비해 약 -68.2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12배, 코스피 평균은 18.61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13.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5배이며 지난 2015년 0.43배에 비해 약 26.8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48배, 코스피 평균은 1.78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1.71배입니다. ROA는 -3.31%, ROE는 -6.72%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6조 8,15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4조 9,03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43억 6,71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5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9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351억 7,76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0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4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2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0만 7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만 3,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3만 3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0만 3천 원에서 9만 6,3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7회의 중립, 2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조선의 양은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5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